질문. 민경아 빨리 나라. 어? 뭔 감기냐 임마. 몇 번? 잠깐만요. 채점이 아니 텅 비어있지? 질문할 거는? 170번. 170번? 70번이요. 70번. 1070. 그냥 70번. 1070번 봅시다. 170. 아니, 생각이 나서. 예, 영. 이차함수 y는 3분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의 그래프로 x축방향으로 나선 만큼 y축방향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스톱. 여기까지 놓고선 평행이동을 적용시켜야 돼.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고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뒷꼬랑지에 5만큼 더해주던가 아니면 y 대신 y 마이너스 5를 대입하고 뭐 해야 되는데 저 일반형이지. 저 일반형에다 더하려면 힘들어. 저 뭘로 바꿔? 표준형.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꾸는 능력은요, 앞으로 니들 계속 갖고 있어야 될 능력이기 때문에 그 안산형을 키우셔야 됩니다. 앞에 분수 있어도 헷갈려 하지 마시고. Y는 3분의 2로 묶어줄게요. 가로 열고 X축이고, 얘랑 얘랑 곱해서 얘 나와야 되잖아. 역수치에서 곱하라는 느낌이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봐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3분의 2랑 곱해서, 네모랑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된다는 건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한 거야. 이해가? 그럼 네모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8 곱하기 역수치에서 곱하면 네모가 나오겠죠. 그거야 그냥. 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한국말로 쓰면 그냥 빠르게 얘기해 주는 거야. 1차의 계수, 2차의 계수를 묶어줬을 때 1차의 계수 정하는 방법은요. 역수치에서 얘랑 곱하면 돼요. 그럼 2랑 마 8이 아픈다니까 마사네. 마사랑 3이랑 곱하니까 얼마가? 마 12. 마 12잖아. 그 역수치에서 곱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다. 뭐 특별하게 막 공식 같은 게 그런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마 특별한 거 아니니까 좀 알아두면 편할 것이고. 이렇게 나오겠다. 이 상태에서 완전 제곱 바꾸는 건 1차의 계수까지 반땡이었잖아. 네. 그건 기억나냐? 그럼 y는 어떻게 될 거야? 3분의 2 x 마이너스 6에 대한 전체의 제곱이면 상수한 부분을 제곱해서 더해줬을 거 아니야? 플러스 36. 그럼 빼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36. 플러스 36까지는 얘를 만들었고 마이너스 36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 네. 써줘야 돼? 안 써줘도 돼? 네. 진짜 돼? 네. 마이너스 36 얘랑 곱해서 나와야 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4겠죠. 분석 계산 후딱후딱 들어가야지 이제. 마이너스 24 남았다 플러스 15 하니까 얼마가? 89. 암산력 키워서 정확하게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걸 갖다가 중3인데 이걸 갖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플러스 15 y는 3분의 2 곱하기 x 마이너스 6에 대한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36이랑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4 플러스 15 또 쓰고 안 돼! 그러지 마. 채점도 안 들어가고 여기서 그냥 바로 가도 돼. 왜 그러냐? 서술형 쓸 때 서술형 쓸 때도 한꺼번에 암산만 하지 마. 주영이 언니가 여기서 바로 1로 때리거든. 여기서 바로 1로 때리는데 그거 내가 암산하지 말라고 그랬어. 잘 때리게 때리는데 한 번 실수 나오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 한 10번 수업을 하면 한 번 실수 나올까 말까인데 내가 그래도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그래도 하지 말라는데 말을 잘 들으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바로 하지 마. 한 번 들렸다가 정확한 노선이니까 그렇게 됐다. 이 상태에서 이제 놓고 뭐 하는 거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평행이동 그래프가 X값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말은 무슨 말이야? 우상향 뭐야? 우상향을 찾으라는 거잖아. 우상향을 찾으라는 거잖아. 뭔 말하는지 이해 가야 안 가야? 뭔 말하는지 이해 가? 그럼 일단 평행이동부터 시켜야 되는데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지만 배운 게 있으니까 나한테 점해평행이동으로 바로 갈게요. 몇 콤마 몇이야? 6콤마 마이너스 9진. 얘가 얘 꼭지점이죠. 얘가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이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는 얼마나? 3콤마 마 4가 나오겠지. 2차의 계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그럼 이 그래프 그려볼까?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허전하니까 꼭지점 좌표 찍어줘야 되는데 몇 콤마면? 3콤마 마사고. 지금 나 뭐 찾으라고 그랬어? 우?
상향한 그래프 찾으라는 거니까 축방 X는 3 기준으로 어디 찾으라는 거야? 오른쪽 거 찾으라는 얘기니까 답 뭐라고 쓰면 돼? X는 3보다 크다. 이게 어렵냐? 전평행이동 찾고 그래프 그려서 하면 돼. 애들 어렵게 풀 때 니들은 제발 좀 어렵게 좀 하지 마. 알겠죠? 복잡한 거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식 쓰고 그래프 그리고 해야 돼. 머리로 작업하려고 하지 마. 손으로 그려. 건방지게 그래프 머리로 그리지 말라 그랬어 내가. 알겠어요? 다음 권 넘어갈 때 식 잡을 텐데. 그때 이상한 엄한 식만 써봐 아주 그냥. 그 다음 몇 번? 저 천지. 뭐냐? 무슨 분위기냐 이거? 졸라 안 어울려? 너무 좀 웃기는 놈들. 사기냐? 웃긴 놈들. 뭐? 몇 번? 1077번이요. 너는 몇 번이야? 저 74번. 이 새끼가 장난하나 지금 씨. 그래서 벌이 날라 했는데 이 새끼가 보냈지 않아? 왜 쟤는 배려 하면서 나는 배려 안 해? 이 고 때리는 놈이 방해해 보려고 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라고 했을 때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일까? 6이라고 얘기했는데 동의야. 그 ab 거리가 6이라는데 저게 뭐 의미하는 줄 아냐? 축방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3을 삽니다. 또 b에서 a를 빼면 6이 나온다. 어. 비에서 a 빼면 6 나와. 네. 근데 b가 뭐야? a가 뭐야? b가 양수고 1번. 저 x절편. x절편이죠? 네. 해입니다. 네. 두 근의 차. 네. 두 근의 차가 6 나온다. 두 근의 차가. 근대수에서 두 근의 합만 공부했지. 마이너스 a분의 b. 곱 공부했죠? a분의 네. c. 2차 방정식에서. 그죠? 얘는 두 근의 차를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건 차공식으로 그냥 볼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알겠죠? 나중에 또 설명해 줄게. 그래프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아직 X절편은 니들은 공부 안 해갖고 내가 니들한테 안 물어봤는데 아무튼 잘 얘기했어. 다 전부 다 얘기했어. 도형 보고 그대로 분석하는 것도 좋고 축방 생각해서 3만큼 떨어져 있다 라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좋아. 축방 생각해서 3만큼 떨어져 있다 라는 것도 아주 좋고 그래프 보고 분석해. 그래프 보고 분석. 도형 보고 알겠죠? 하나만 더 얘기할까? 내 축방 얼마인데? 축방 나오네. 아니, 근데 A하고 B 찾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찾는지 알고 있어. 축방 마이너스 2지. 축방 얼마나? 마이너스 2지. 네. 축방이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야. 얘 봐봐. Y는 마이너스로 묶어줘버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고 표준형으로 고쳐주려고. 어? Y는 꼬치점 접힌 찾고 시작하려고 막 그러는 거야. 뭐 그런 느낌으로 다 이렇게 해갖고 막 끄지끄지끄지게 봤더니만 뭐 축방이 얼마나? X는 마이너스 2가 나와버렸다라는 건 여기서부터 이게 마이너스 2라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그렇지 동의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지? 네. 이 거리가 6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큼?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큼? 3? A하고 B점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럼 여기 딱 A점 딱 구하면 얼마야? 마이너스로 왼쪽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되겠어? 얘는 1 이렇게 나왔다 이랬지. 이해가 안가? 이해가? 그럼 여기서 K값을 딱 구하라고 했을 때 니들은 K값을 어떻게 구해야 돼? 아 얘가 무슨 점을 지난다? 1,0 마이너스 5,0 둘 중에 하나 넣으면 되지. 네. 이해가 안가?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곱하면 마이너스 5 K값은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나중에 배울 거야. 좀 이따가 알겠죠? 니들, 니들은 어떻게? 1,0, 마이너스 5,0, 둘 중에 하나 넣으면 K값 나오겠지. 무슨 말 하는지 가야 안 가야. 뭔 말인지 알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차피 좀 이따 다시 봐줄 테니까. 그 다음 몇 번이야? 1077번이요. 까불 생각해. 봐봐. 오른쪽 그림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래프야. 어? 삼각형 AOB 넓이 딱 구하라는데 이거 특별한 삼각형도 아니고 예. 이게 삼각형 AOB잖아. 예. 삼각형 AOB잖아. 근데 예. AOB 넓이 구하려잖아. 예. 근데 그게 삼각형이고 예.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야? 밑변 B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야? 맞아요. 그럼 그거 하면 되는 건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뭘로 잡아야 될까? 야, 이거 야, 바보가 아니고선 밑변을 AB로 잡을까? 어.
밑배를 뭘로 잡아요? 안 되지. 있어요. 아이 새끼. 밑배를 뭘로 잡아요? 구하기 제일 편한 비호로 잡는 게 제일 좋지, 그치? 아. 맞아 안 맞아? 진짜.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높이는 요걸로 딱 잡는 게 좋겠지. 무슨 말 하는지 가만 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이런 문제 풀 때요. 함수 공부하는데 점에 대한 해석을 안 한다는 거 함수할 새끼 함수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야? 함수할 생각 없다는 얘기야? 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얘 넓이 갖다 구해야 돼. 그러려면 무슨 점 알아야 돼? A. A 알아야지. 정확하게 네. 얘기해. A. A에 X 잡혀. 오케이. A에 X 잡혀줘. 그래. 왜 A에 X 잡혀? A에 X 잡혀. 얘가 얘 콤마 얘가 나올 건데 맞지? 네. 여기서 Y 잡힐 필요 있을 거 없을 거야? 없어요. 없죠. 이 길이만 알면 되니까 X 잡히면 알면 되겠지. 뭐 말하는지 가한 거. 그 다음 뭔 알아야 돼 또? 네, B. B지. 그 Y 잡혀. 그렇지. B 잡혀 알아야지. 무슨 말 하는지 가한 거. A를 입혀. 뭔 말인지 얘가 비슷한 거리를 어디 밑변으로 잡고 있어. 건방진 새끼야. 니가 몇 살이지? 여기까지 얘가 Y 좌표는 얼마가? 여기 8이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얘 꼭지점 좌표가 Y는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어줘버리면 x제곱, 역수최소 곱해버리면 얼마가? 마사, x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나와버릴 거 아니야? 네. 얘가? 그러면 여기 반등하면 어떻게 나와? 2, 4, 마 x 마이너스 2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축방에 x는 2라는 얘기고 2 넣어버리면 얼마? 마1 플러스 2 플러스 8 넣어버리니까 얘 얼마 나오겠어? 9 이렇게 나와버리겠죠? 라고 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야. 축방까지 가면 꼭지점 x좌표 나오니까 나머지 넣으면 꼭지점 y좌표 나올 거 아니야? 예. 네, 그래서 해도 되는데 니들은 표준형 구해야 돼. 니들은 표준형 구해야 돼. 2콤마 9다 라고 해서 야가 2지. 야가 얼마야? 9 이렇게 나와버리겠지. 그럼 1분의 그렇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비호는 얼마야? 8. 8 나오고 얘는 얼마야? 2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지금 일사분면에 있는 그래니까 점과 점 좌표와 거리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 없죠. 근데 얘 문제가 만약에 삼사분면이나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달라지지. 왜? 그때는 점 좌표랑 마이너스 빼준다라는 것보다 정확하게 양수로 만들어준 방법이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예요. 절대값. 뭔 말 하는지 생각하면 이야 다 외워놓고 지금 뭐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삼각형 AOB 이것도 넓이도 밑변 뭐야? OB 맞아 안 맞아? 높이는 꼭지점 A 잡혀? Y 잡히면 공항대요. 네. 근데 축방 X는 3이라고 줬잖아. 그럼 B는 3콤마 아니야? 그니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선생님 꼭지점 X좌표가 이렇게 3이라고 이렇게 딱 줬는데 이거 78번 했냐? 이거 어려운 건데 꼭지점 X좌표 여기 어? 축방 3 이렇게 딱 줬는데 이거 점 준 거냐? 이거 점 준 거야? 축방은 점 아니다. 알겠죠? 축방은 점 아니야. 얘 표준형으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Y는 A 곱하기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미쳤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대한 전체적으로 플러스 Q 이딴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뭔 말을 이제 가한 거야. 그 여기서 또 Q는 어떻게 구하느냐는 걸 니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지난은 좀 줬어 안 줬어? 그래프 지난은 좀 줬냐 안 줬냐? 안 줬는데 구할 수 있어요. 지난은 좀? 줬어요. 줬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봐야지. 동의해. 준 거야. 네. 무슨 점 줬어? 저 6콤마 넘어 0콤마 0 준 거야. 0콤마 0 준 거야. 0콤마 0 준 거야. 일단 0콤마 0 준 거잖아. 네. 그건 무조건 0콤마 0 준 거잖아. 네. 또 그래프에 숫자 없다고 지난은 점 안 줬다? 그러지 마. 0,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0콤마 0 줬지? 6콤마 0 쓴 거 함정. 얘 6콤마 얘 0콤마 0 준 거잖아. 얘 0콤마 0 지나는 점 준 거고 여기서부터까지 거리 3이니까 여기 얼마야? 3. 3이니까 여기 6이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 6콤마 0 준 거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뭔 말하는지 이해 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0콤마 0 넣어봐. 6콤마 0 넣어봐. C요. A, B, B, C에 대한 연립방정식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렇게 풀어도 되지. 무슨 말 하는지 가한 거야. 아니면 축방 이용해갖고 Y는 아까 이렇게 아까 이렇게 써놓고선 여기다 0콤마 0이나 6콤마 0 넣어갖고 Q자도 찾아도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없다는 것 자체가 Y절편은 0. 무슨 말하는지 강한가? 그렇죠. Y절편은 0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숫자 안 줬다고 점 지나는 게 아니고 이거 0,0 지난다라는 것 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축방의 폭이 같다는 것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불길에서 6,0 승계 합계의 경계. 뭔 말하는지 강한가? 네. 꼭지점 좌표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다음 몇 번? 이거 갖고 문제가 고등학교 때는 또 어떻게 뭐 어렵게 나오나 상상도 못할 정도로 뭐 비비과요. 되게 복잡하게. 이게 다가 아니라. 쉬운 거야. 쉬운 거야. 중3 2차 방정식은 쉬운 거야. 쉬운 거니까 쉽게 접근해. 쉬운 거야. 이거 갖고 낑낑하지 마. 그냥 쉬운 거야. 이 정도. 고등학교 2차 방정식 보면은요. 2차 함수 보면은요. 표를 내두려고 그래. 야, 이 새끼들. 진짜 수학자들, 이거 문제 낸 사람들 진짜 머리 좋다. 이 생각이 들 거야. 야, 이걸 갖고 이렇게 해? 이런 식에. 이걸 이렇게 꼬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기본 바탕으로 놓고서는 하는 거니까, 이건 쉬운 거야. 쉬운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해야 돼. 쉬운 거 어려워하지 마. 쉬운 거 하고 있는 거니까 쉽게 접근해서 쉽게 후다후다 풀. 뭔 말인지 알겠냐? 일단 마음부터 그렇게 잡아. 중학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쉬운 거야.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 이건 뭔 말이야?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이라든가 뭐 이런 식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꼭지점에 Y좌표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0. 꼭지점 Y좌표가 0 나온다는 얘기고. 또, 꼭지점에 Y좌표가 0 나온다는 얘기와 동시에 Y는 AX제곱 그래프라는 이 그래프가 X축으로만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니까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의 형태는 어떤 형태여야 돼? 이런 형태의 꼴이어야 된다라고 중3인 니들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중3인 니들은. 나중에 문제 다시 봐줄 테니까. 알겠어요? 그럼 1번은 될까 안 될까? 바꾸는 거야 표준형. X 플러스 1에 대한 전체의 제곱. 맞냐 안 맞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어. 아, 왜? 마이너스 1인데 완전 제곱식 넣으려고? 죽고 잡냐? 코나라고, 이씨. 그 뒷부분이 양수인데, 양수가 아닌데, 어디 완전 제곱식에다 수신하려고? 이거 표준형식이냐? 맞아, 안 맞아? 네. 니들은 지금 이런 형태 찾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다시 계산을 잡아. 맞아, 안 맞아? 나는 어떻게 돼? Y는 X-2분의 5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5, 플러스 6이랑 더하면 0은 안 나올 거 아니야? 0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는 또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를 잡아 빼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고 X 마이너스 2에 대한 전체의 제곱이고 플러스 4 마이너스 플러스 4니까 얘는 플러스 어머 0 나와 3몇 번? 3분이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 형태의 꼴로 만들어진 꼭지점 좌표가 Y0이어야 되는데 X좌표부터 놓고서는 X좌표 놓고 Y0 내는 거 찾아야 되나? 아이 좀 그렇게 하지 마 좀.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 완전 제곱식 계산하는 게 더 빠르지 않냐? 야는 뭐요? 야는 지금 이렇게 걸쳐 있는 거잖아. 맞냐 안 맞냐? 예. X축에 접하냐?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접한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한다라고 하죠. 선생님 얘는 뭐예요? 얘는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게 되겠지만 일단 니들은 어떻게 풀면 돼? 전개뿌리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응? 응? 이렇게 오이 좋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아까 말했던 X축으로만 평행이동한 느낌의 그런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뭔 말인지 이해 가냐? Y절편이 0이라는 게 아니야. Y절편이 0이라는 게 아니야. 이런 형태의 그래프 찾으라는 거야 지금. 맞지? 예. 그지? 그 다음 또 몇 번? 이건 9번이요. 뭐라는 거야 지금? 하나만 풀어주세요. 핵심 하나만 풀어주세요. 뭐든지 이해가 안 돼서 일단은 이거 중3틱하게 풀면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1 k 플러스 k 플러스 1 예, 플러스 k 플러스 1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여기 x축 하나만 그려볼게. 이 참수 나중에 그래프 그리려 할 때 쭉 다 그리면 나한테 혼난다잉?
운동방을 그냥 이씨 운동이를 바로 찾을 거 아니야? 예? 두 개 다 그리면 안 돼요? 이찬수 저럴 때? 이찬수 저럴 때 축구가 필요할 때만 그리는 거예요? 저기 뭐야 저기 좌표 축은? S축 Y축은 필요할 때만 그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는 거 아니야? 이찬수 그래프는 최대한 간결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다 설명을 일단 좀 해. 이거 위로블록이냐 아래블록? 위로블록 하는 거야? 위로블록이지. 위로블록이죠. 엄마는 이제 하얀 거야. 그래프가 그럼 그려질 수 있는 방향이 지금 이거 하나. 그 다음 둘.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 다음 뭐가 있어 또? 이렇게 있잖아. 네. 몇 개밖에 없어? 세 개. X축과의 관계에서 이차함수 그래프가 관계, 만들어지는 그래프는요. 이렇게 세 개. 음수라면. 맞아, 안 맞아? 이거밖에 없잖아. 뭘 책을 보고 확인해. 의심하냐? 아니, 이 선생님이 설명해 준다는 그거였어요? 아니, 뭐지, 설명해 주고 있잖아. 맘에 안 들어? 아니, 뭐가 맘에 안 들으실까? 아니,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니, 이 참수 개수가 음수래. 예. 참, 나 이 새끼 봐라. S축이 있는데, 이 참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S축하고만 관계를 따져서. 근데 이 참수 그래프가 몇 개나, 이거 개수가 음수야, 양수야? 음수요. 음수잖아. 그럼 위로블록이 아래로블록이야? 위로블록이. 위로블록이지. 그리고 몇 개, 몇 종류밖에 없어? 세 가지. 세 가지 종류밖에 없잖아. 더 그릴 수 있어? 안 닿는다, 닿는다, 넘는다. 왜? 안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 말고 또 있냐? 없어요. 또 있어? 없잖아. 예. 없잖아. 죄송합니다. 참. 설명하는데 책을 봐? 만난 만난 확인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 스스로 탐구학습.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아, 좋아? 아니, 아니. 의심해, 그게... 계속 그렇게. S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단다. 1번, 2번, 3번 그림 중에 어느 거야? 3번. 3번이요. 그림 보고 얘기해. 몇 번이야? 3번이요. 3번이죠? 예. 3번이잖아? 예. 3번이잖아? 예. 맞아, 안 맞아? 예. 특징 얘기해봐. 뭐야? 꼭지점이 제 1443분면에 있다. 그러지 마. X축과만, X축하고만 아, 얘기했는데. 꼭지점에? 꼭지점까지 파악한 건 아주 좋아. 꼭지점에 Y 좌표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다. 아니 근데 이상식했어. 꼭지점에 Y 좌표가 양수다. 이쪽이 있어. 맞잖아. 이해가 한가? 이게 중3 애들이 푸는 방법이야. 봐봐. 꼭지점에 Y 좌표가 양수되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한가? 만약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라 만난대. 그럼 꼭지점에 Y 좌표가 0이다. 안 만난대. X축하고. 그럼 꼭지점에 Y 좌표가 음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해 갔어? 그럼 봐봐. 마이너스, 일단은 꼭지점 잡혀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어버리면, 여기 차 이렇게 묶어. 여기 얼마냐? X의 제곱. 여기서 취해서 곱해버리면 플러스 8이 쓰냐? 네, 플러스 K 플러스 1이니. K는 문자로 보이면 안 되죠? 네. 표준형 고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4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8이지. 오. 그지? 플러스 8이랑 더하니까 K 플러스 9가 나올 거고. 예. 맞아, 안 맞아? 꼭지점 X좌표 따위는 난 관심 없죠? 그래프가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위로 불러.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런 그래프 해야 되니까? 맞아, 안 맞아? 예. 어, 꼭지점에 X좌표는 어디 있든 상관없고 Y좌표만 무조건 뭐 나오면 돼? 양수 나오면 되겠죠? 그럼 K 플러스 9가 어떻게 해? 0보다 크다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 크다? 크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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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거나 같다 하면 어떻게 해? X축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합쳐서 뭐라고 얘기할까? 만난다. 그렇지. 만난다라고 표현한다. X축과 만나려면 그 조건이 뭐냐?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지. 그때는. 그때는 크거나 같다지. 중3이니까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그럼 K값은 뭐보다 커야 돼? 마구보다 커야지. 예. 밑에 것도 한번 볼까? 예.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점 해봐야지. 다 했네. 끝났네. 네가 해봐, 저거. 그 다음 또 몇 번? 할 말이 많아. 빨리 얘기해. 없어. 숙제 어디까지 였어? 거기까지 왔어. 이쪽까지 였어? 이용 10번까지 왔어. 이용 10번까지 였어? 그 줄, 네, 그 줄. 보이시는 줄. 딱. 자동 우위 기억나시고. 네. 그럼 지금부터 보세요. 나머지 세 가지 한꺼번에 수업 들어갑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겁내 중요한 것부터 합시다. 이게 뭐 되게 잘 들어야 된다. 네. Y 좌표 말고 X 좌표 갖고 잠깐 얘기를 할게. X 좌표
엑스타표 한번 보세요. 보면서 X절편이라는 건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얘기하는 거지. Y절편이라는 건 Y축과 만나는 교점을 얘기하는 거고. 접해축이 있고요. 접해축이 있고. 별거, 어떻게 보면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이 결론 가지고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게 되게 많아요. 여기를 바로 뭐라 그래? 이걸 Y절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여기를 뭐라 그래? 여기를 X절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꼬불선이든 곡선이든 직선이든 뭐든 간에 평면에서 그려지는 모든 함수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했어. 절편이기 전에 뭐다? 점이다. 그러면 Y절편에 있는 방법은 X가 얼마일 때 Y값 얼마? 0. X가 0일 때 Y값 얼마?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고, 얘는 뭐야? Y가 0일 때 X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나? 이해가? 예를 들어 봅시다. 얘가 이 함수 그래프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쳐봅시다. 얘가 y는 이 그래프가 딱 이렇게 줘버렸는데 얘 y절편은 얼마입니까? 그냥 3이라는 걸 눈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지. X값에다 0 넣어버리니까 3 나온다. 문제는 Y값에다 0을 넣는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에다가 0을 넣는 거야. 그리고 그냥 식 쓰는 거야. Y에다가 0 넣기 위해서 X의 값을 구해야 돼. Y가 0일 때 X의 값이 X절편이니까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때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을 너희들한테 살짝 얘기한 게 2차 방정식 풀이의 방법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제 그거를 넘어서 그거를 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1차 함수 공부할 때요, 연립방정식이라는 거하고 1차 함수하고의 관계를 파악했었던 거 기억나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두 직선의 교점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연립이라고 했지. 왜? 연립이라는 건 뭐야? 1차식 XY에 1차식 XY에 모두 만족시키는 X값과 Y값을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방정식과 함수는요, 경계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방부등식이라고 합쳐서 얘기하는데, 방부등식과 함수는요, 경계선이 없어야 돼요. 경계선이. 모든 방정식은 함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부등식은 함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모든 함수는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2차 함수에서 방정식, 부등식과, 이때는 방정식이라고 말할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연결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X절편입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연결하는 개념이 X절편이에요. 되게 특별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이런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함수 그래프에 X절편을 구해서 Y값,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에다가 0을 넣은 순간에 식을 보니까 뭐랑 똑같아졌어? 2차 방정식이 돼버렸지. 뭔 말하는지 가냐 안 가냐. 함수가 방정식으로 넘어갈 때 매개체로 쓸 수 있는 게 X절편이라는 거야. 또한 방정식을 함수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 경계 함수를 해석할 때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할 때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할 때 그 매개체로 쓰는 게 X절편이라는 거야. 근데 그 X절편을 쓰는 방법은 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간단한 겁니다.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Y 대신에 뭐만 쓰시는 건데? Y 대신에 는 0이야.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는 0 대신에 는 Y예요. 는 Y라고요.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은요, 는 Y 쓰시면 되고요. 0 대신에 함수를 방정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요, Y 대신에 0만 갖다 쓰시면 됩니다. 뭐가 어찌됐든 간에 X절편을 구해봤더니만 얘가 얼마요? X-1하고 X-3 나와버리고 얘가 곱해서 0 나와버려야 되는 거잖아. 뭔 말하는지 맞냐? 네. 맞냐? 그럼 X의 값은 얼마나? 1 또는 얼마야? 3이라는 거잖아. 그지? 2차 방정식이 뭡니까? 해죠? 네. 그럼 이제 다시 지금 이거 뭘로 해석할까? 함수로 해석해봐야 되겠지? 예. 니들 중에 X절편 구하라는 거잖아. 함수로 해석하면 뭐가 돼? 1,
영하고 3콤마? 0이지. 이해 가한다. 꼭지점, 뭐냐, X축과 만나는 점이 1이라는 얘기고 X축과 만나는 점이 3이라는 얘기잖아. 얘가 1이라는 얘기고 얘가 3이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그러니까 점 좌표로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야? 1,3하고 1,0하고 1,3이 아니라 1,0하고 3,0이 되는 거야. 뭔 말 하는지 이해가? 요 내용까지 해서 결론적으로 설명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럼 결론이 뭐냐? 책에 나와 있는 거 한 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첫 번째, 방정식에서의 해는 2차 방정식에서의 해는 2차 함수에서 뭐다? X절편이다. Y절편 말고 X절편이다. 방정식에서의 해는 2차 함수에서의 뭐다? X절편이다. 또 반대로 X절편은 뭐다?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해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냐 안 가냐? 뭔 말하는지 이해가? X절편 해가고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함수 해석하는 방법 뭐야? 함수 해석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 뭐야? 는 0 대신에 는 Y라고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방법 뭐야? 는 Y를 뭐라고? 는 0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알겠어요? 요것만 내용 갖고, 요거 내용만 갖고, 앞에 니들 문제 풀어봤었던 거 잠깐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얘기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 평행이동 얘기. 그래프 나왔었던 게 있었는데, 누가 질문한 거야? 뭐 이런 거 말해볼까? 1074번 잠깐 볼게요. 이제 앞에 이제 X절편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공부 다 한 거야. 그게 다야.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X절편. 잠깐 볼게요. 아 이거 봐 이거. 1074번 나왔고 AB 길이가 6이래. 그 K값을 갖다가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일단 얘는 축방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X의 제곱 뭐야? 플러스 4X 플러스 K까지 나오고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의 제곱 X의 제곱? 완전 제곱 시켜주면 어떻게 돼? X-2에 대한 전체의 제곱. 맞냐 안 맞냐? 왜? 안 돼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플러스 4 플러스 K 이렇게 나와. 뭐 말하는지 얘 파악. 그럼 얘 축방이 얼마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2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니들 아까 구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얼마씩 떨어져 있어? 3만큼 떨어져 있지. 무슨 말하는지 얘 파악. 그럼 이 점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되고 이 점좌표는 얼마? 1이요. 1이 돼버린다 이거. 그래서 얘 둘 중에 하나 점을 갖다 넣어버려도 된다고 했었잖아. 여기까지 얘 가한 거. 근데 가만 봐봐. 이 점좌표 얼마? 이 점좌표 뭐야? 얘들 첫 점좌표가 뭐냐 지금 AB가. 절편이죠? 한마디로 얘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어떻게?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는 Y 대신에 뭐라고? 는 0.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두 근이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5하고 1 나와버린다고. 맞아 안 맞아? 이해 가한가? 두 근의 곱이 얼마야? 근계에서 두 근의 곱이 얼마야? 마오죠? A분의 C 얼마야? 마이너스 K지? 마이너스 K가 마오니까 K는 50.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X절편도 두 근으로 해석할 수 있고 두 근의 근계수 왕복 써먹으면 되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냥 이해가. 얘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두 근이 마이너스 5하고 1 나온다는 얘기지. 네. 두 근의 곱이 얼마야? 이 방정식의 곱이 마이너스 5지. 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 A분의 C 마이너스 1분의 K니까 마이너스 K지. 이게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마, 뭐 K값은 얼마? 5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랬지만 점을 넣어서 K값을 구하진 않았지. 근계수로 풀어버렸죠. 뭔 말하는지 가만가. 니들 눈에 여기에 점이 마이너스 5하고 1 딱 찍혀있다고 쳐봐. 니들 눈에 이게 X절편으로 보여야 돼? 니들 눈에 이게 X절편으로 보여야 돼? 아니지. 방정식에 뭘로 보여야 돼? 해로 보여야 되지.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
이 그래프 딱 봐봐. 내가 물어볼게요. 야, 여기 B랑 C랑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나? 이 B좌표랑 C좌표랑 더하면 얼마나? 더하면 얼마나?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4.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얼마나 온다? 4 나오잖아. 무슨 말 하는지 가한가? 너들 이거 기억나? 이거 둘이, 이거 둘이, 저기 뭐냐, 이거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뭐 나오냐? 쭈빵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아, 예. 쭈빵 얼마야? 둘이 더한 게 4라며, 임마. 2로 나누면 되잖아. 쭈빵 얼마야? 어. 둘이 곱하면 얼마야? 어, 곱하는 거는 이제 니들이, 곱하는 거는 니들이 이제 찾아, 이제 더한 것만. 곱하면 5지, 그냥. 야, 곱하면 마이너스 5지. 근데 뭐, 니들이 찾아야 되는 거. 이거 뭔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뭔 말하는지 이해 가? 여기도 잠깐 볼까요? 아까 내가 니 그래프가 x축을 접할 때 중3 애들은 어떻게 풀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 찾아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싹 다 고쳐가지고 뭐야? 표준형을 싹 다 고쳐갖고 이거 y 꼭지점 y 좌표가 0이 나와야 된다. 그냥 올라운드 함수로만 해석한 거지. 맞아 맞아. 근데 물어볼게. 호진아, 네. 이제 의심하지 말고 드려야 돼? 예. 알겠어? 예. 알아내야 된다. 이차함수 종류는 6가지밖에 없어요. 이차함수 종류는 6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양수 범위만 따지고 둔다면요. X축과 위치 관계로 봤을 때 이차함수 관계는 3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3가지만. 무슨 말이냐? X축이 있을 때 2점에서 만난다, 1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변수라면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이렇게 총 여섯 가지밖에 없어. 그 중에 양수만 따지면 세 가지 종류밖에 없대.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여기까지 이해 갔어? 이해 갔어? 교점 개수로 판단해 볼게요. 이건 교점 개수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얘 교점 개수가 몇 개예요? 한 개죠. 얘 교점 개수 몇 개예요? 얘 빵 개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뭔 말인지 이해 가한가? 이거 한국말로 한 거야. 서로? 다른 위치관계, 위치관계. 다른 두 점. 얘는 한 점. 한 점이니까 뭐야? 접한다라고 표현하면 되지? 얘는 안 맞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 얘 가한가? 교점 개수로 무슨 말 하는지 얘 갔어? 이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해 얘기해봐. 해 몇 개요? 해 두 개지. 얘 몇 개요? 얘 한 개죠. 얘 몇 개요? 얘 빵 개지. 여기까지 얘 가한가? 여기까지 얘 갔어? 얘 갔어? 이차함수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해가 두 개 나오는 거냐? 한 번씩 D가 한 번씩 D가 0보다 한 번씩 얘는 0과 작다. 얘는 0보다 작다 나와야 되지. 다시 물어볼게요. X축에 접한대요. 근 몇 개? 한 개죠. 어, 함수라고 써져 있지만 난 근이라고 물어봤어. 함수로 써 있지만 난 근이라고 물어봤어. 방정식과 함수의 경계선은 없어져야 돼. 함수라고 써있지만 난 근이라고 물어봤어. 근 몇 개? 근 한 개죠. 판별식 D가 어떻다? 0보다 0과 같다죠. 뭔 말하는지 가한가? 얘 늘 0이라고 잡고 판별식 D 때려버리면 짝수공식이니까 4분의 D 때리면 되죠. 4분의 D는 비교점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겠지. 이게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버려야죠. 4, 얘랑 1을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K 플러스 2는 0 나와버리고 4 플러스 2K 마이너스 2는 0 나와버리니까 2K는 얼마? 마이너스 2K가 얼마? 마이너스 1. 얘도 볼까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지? 이거 못 때려야 돼. 판별식 D죠. 접한다는 얘기니까 근 몇 개? 한 개라는 얘기죠. 중근 간다는 얘기지? 얘 판별식 D,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이야? 아니죠. 0 아니죠. 그냥 중근 가죠? 안 가죠? 안 갔지. 딱 봤을 때 완전제곱식이 아니면 이해가? 완전제곱식 아니면 안 접한다는 얘기야. 뭔 말하는지 이해가? 가. 이해가?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판별식 D는 0이다. 완전제곱식이다. 1차의 계수가 1일 때 1차의 계수 절반의 제곱이 상수인가 같다. 또 중근을 간다. 또 함수를 해석했을 때 X축과 접한다. 뭔 말하는지 가냐? 이렇게 판별식 D 중3 때 배워야 될 다섯 가지가 완성이 되는 거라. 그게 X절편이라. 그게 X절편. 여기도 봐봐.
X축과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중3 애들은 그렇게 풀고 아 꼭지점에 얘가 위로 블록이니까 위로 블록한 그래프고 얘가 X축이고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려면 꼭지점에 Y좌표가 어떻게 양수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겠죠. 훌륭한 학생 아주 좋아요 아주 좋다고요. 근데 그런 생각할 시간이 앞으로 없어진다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해 몇 개? 두 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그럼 판별식 D 바로 떼어버려야지. 4분의 D B'의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 C라고. 그냥 바로 때려야 돼. 이게 뭐 나와야 돼? 0보다? 그럼 이때 K값 찾아야지. 고민할 시간이 어딨어? 고민할 시간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모두 고르래. 뭐 하라는 얘기냐? D가 0보다 큰 거 찾으라는 얘기지. 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얘는 양수고, 아래로 볼록한 거.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있어야 돼. 꼭지점이 Y좌표가 음수해야 되네. 중3에서 이렇게 풀겠지. 근데 그러지 말아라. 알겠는가? 그냥 D야. D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D가 방정식에서 보면은 별로 쓸 게 없어 보이지만 함수랑 연결이 되면 어마무시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작성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작성이라는 건 2차함수 식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해. 1차함수도 공부를 했었고 너희들 기억나나 모르겠다. 1차함수로 작성 얘기할 때 우리가 뭐 공부했냐면 어떠한 경우 X좌표를 줬을 때 Y좌표를 줬을 때 기울기와 X좌표를 줬을 때 지나는 점 두 개 줬을 때 막 이렇게 기타 등등하고 해서 조건들 막 이렇게 나와 있었단 말이야. 그때 1차함수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느냐 그걸 공부했는데 내가 그거 공부할 때 내가 얘기했어. 이거 책대로 하지 말라. 대신에 두 가지는 잊지 말아라. 1차함수에서 키포인트는 뭐라 그랬냐?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야. 2차함수의 키포인트는 꼭지점 좌표랑 지나는 점이다. 뭔 말인지 이해가? 그 두 가지 잊지만 안 하시면 됩니다. 꼭지점 좌표랑 지나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2차함수의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내용들 보면은 얘가 나와. 어떤 거 알고 있을 때 작성하는 거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E타입, 뭐 F타입이라고 막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져 있고 막 그때 2차함수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에 써져 있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EBS도 그렇게 가르칠 건데 문제는 뭐냐? 정작 니들 시험 볼 때는요. 그거 배운 거 안 나옵니다. 배운 거 안 나와요. 바보냐 선생님들이? 그거 내게 다 있는 거? 절대 안 냅니다. 간접 조건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조건을 눈치채지 못하게 냅니다. 그럼 그게 조건인지도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간다고. 문제 풀면 파악부터 하셔야 돼. 문제 파악부터. 2차함수 작성을 공부하는 방법은요. 나는 조건 외우라고 안 합니다. 어떤 걸 줬을 때 2차함수는 이렇게 작성하는 거야? 그 조건 틀어지면 니들은 다 틀려버려요. 2차함수 공부할 때, 작성 공부할 때 나는 애들한테 조건 공부 안 시켜요. 판때기를 보세요. 판때기. 판때기. 어떤 판때기냐? 조건 주어진 걸 어디다 넣느냐? 조건 주어진 걸 어디다 넣느냐? 요 판때기 배우십시오. 판때기. 그 판때기는 첫 번째 흔히 있는 표준형입니다. y는 a 곱하기 x-p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q. 이 판때기 공부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얘기하는 일반형입니다. 세 번째 판때기는요. 유형별에서만 가끔 나올 텐데 나는 인수분해 식이라고 얘기합니다. y는 a 곱하기 x-m, x-m. 각각에 대해서 특징들을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1, 2, 3번 판때기 전부 다 그래프의 모양, 위로 블록이냐 아래 블록이냐 아니면 그 폭이다 라는 것 정도는 구할 수 있으니까 A값은 빼도록 할게요. 표준형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무조건 꼭지점 좌표랑 그 다음 축방이죠. 예, 1순위입니다. 2번하고 3번 파악할 수 있어도요. 1번 파악할 수 있으면 그냥 축방하고 꼭지점 알 수 있으면 그냥 1번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빨리 파악할 수 있느냐? Y절편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연방 때리기 쉽게 참 좋게 생겼어요. 지나는 점 아무거나 다 줬을 때 갖다 쑤셔넣어갖고 연방 때리기 좋게 생겼어요. 네. 열리빵 여시. 알겠죠? 리치도 세 개니까 어떻게 힘 몇 개만 찾으면 돼? 세 개만 찾으면 되겠죠. 세 개.
뭔 말인지 이해할까? Y좌편 나와 있거나 연방 때리기 좋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생긴 연방이다 이거. 연방 민규만. 연방 때리기 참 좋게 생겼다. 뭔 말하는지 이해가? 그래도 꼭지점이랑 축방 알고 있으면 뭘로 접근해라? 1번으로 접근해라. 선생님 얘는 뭐예요? 이거 X가 얼마야? Y가 0인데 M. M이죠? 네. 또? 네. 또는 N이지? 이게 가한 거야. 이게 가한 거야. X? 절편을 줬을 때는요 인수분해식으로 접근해보세요. 그리고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때기 공부하세요. 이 조건들은요 간접 조건으로 많이 바뀌어요. 1순위 꼭지점과 축방이라는 거 잊지 말고 판때기 공부하세요. 판때기. 판때기 몇 개 있다? 세 가지 있다. 판때기 몇 개 있다? 세 개 있다. 뭐? 표준형? 일반형? 인수분해식. 판때기 세 개 있다. 판때기 뭐 있다고? 세 개. 표준형? 이 벌려라! 표준형? 일반형? 일반형? 인수분해식. 인수분해식. 이 벌려! 건방지게 공부하지 말고. 이 벌리라 했어요. 작성이야. 네. 고등학교 때까지 갖고 가야 돼. 조건 외 올려가지 말고 전 판때기만 공부하세요. 봅시다. 1087번입니다. 이차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줬지만 일반형 판때기를 줬지만 그래프 보세요. 뭐하러? 지점. 꼭지점 접해야죠. 지난해 정하나 알죠? y좌편도 알지 그치? 근데 y좌편하니까 일반형 c는 3이에요. c는 3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꼭지점 접혀. 2콤마. 마이너스 1이지. 이해 가한가? 얘를 그냥 여기다 넣는다고 가정해볼까? 어떤 사태가 생기나? 얘 꼭지점 좌표 3이니까 여기 C는 3이지. 점 지난 거 몇 개밖에 안 줬어? 두 개밖에 안 줬지? 한 개밖에 안 줬지? 2콤마 마일. 넣어봐. 답 나오가? 답 나오가? 답 나오겠냐 이게? 안 나오지 왜? 미치사 두 개잖아. 지난해는 좀 하나밖에 없고. 답 나오겠어? 안 나온다고. 뭔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이해가? 판때기 공부하시라고요. Y절편을 줘도 꼭지점 좌표 준 거지? 2차에게서 줬어 안 줬어? 어마무시한 힌트 준 거죠. 어마무시한 힌트 준 거죠. 태초의 그래프가 뭐라는 얘기야? 그러면 AS제곱이라는 얘기지. 꼭지점 좌표는 얼마? 2콤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작성합시다. 시작.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이 그래프가 몇 콤마 몇을 지나? 절편이기 전에 점이라 했어. 0,3 지나는 거죠. 그러면 답 나와 안 나와? 아. 판때기 공부하세요. 판때기. 일반형으로 줬지만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줬대. 뭐 볼 것도 없죠? 표준형 가면 되겠죠? 표준형 2차의 계수가 얼마야? 표준형 2차의 계수가 얼마야? A. A죠. 어마무시한 힌트 준 거라 그랬어 내가. 네. 이건 두 가지 의미 갖고 있어. 뭐야? 첫 번째가 뭐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꼭지점 좌표가 이거인 내가 만들고자 하는 2차함수의 2차의 개수가 얼마라는 얘기야? A라는 얘기고 또 하나! 수학하세요. 분석적으로 접근하라고. 또 T7, Y, A, X 안 돼. 싫어하지마. 또 저 박스 친 거 두 가지 의미 갖고 있다고. 또 하나 2차의 개수가 A고 또 앞에 2차함수 한국말이냐? 앞에 2차함수 한국말이냐? 아~ 앞에 2차함수 한국말이냐? 혼날라고. A값 뭐야? 0 아니지? A값 0 아니지? A값 0 아니지? 수학하십시오. 분석적으로 잡아. 0 넣고 있지 말아라. 일반 형태의 꼴로 쓰래. 이 봐라. 뭐 보이냐? 뭐 보이냐? 꼭지점 좌표지. 꼭지점 좌표지. 선생님, X절편도 보이는데요? 맞아. X절편도 보이죠. 이게 얼마야? 마 4겠지. 4콤마 0. 마 4콤마 0. 이게 가는 거야. Y는 2차함수 A 곱하기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몇 콤마 몇 지나? 0콤마? 마8 지나지? 이게 가는 거야. 그러면 A값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렇게 해도 돼. 얘는 해도 돼. 근데 꼭지점 좌표 나왔으면 내가 뭐라 그랬어? 표준형으로 바로 가시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정리하면 되겠지. A값 나오겠죠. 얘 가면
이건 뭘 보여? 역시 마찬가지로 꼭지점 잡혀줬죠. 한택이 뭐 써요? 표준형 일반형 인수분해 식 어느 거? 표준형이지. 닥치고 표준형이다. 네. 직선 X는 2를 축으로 하고 스톱. 한택이 뭐 써? 축방 줬는데. 축방 줬는데. 일반형? 축방을 줬는데. 일반형? 1번이야. 1번. 선생님 표준형 1번이야. 판때기 못 써. 말장난 하지 말고 1번, 2번, 3번 같은 소리 한테 쓰시. 표준형이야? 일반형이야? 인수분해식이야? 표준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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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점을 지났는데 표준형 써. Y는 어떻게 돼? 이 참수 지금 알아몰라. 이 책에서. A 곱하기 A. X 마이너스 2 전체 주고 플러스 Q 나오겠죠? 얘 더. AQ에 대한 1차 방정식. 얘 더. AQ에 대한 1차 방정식. 둘이 연립하면 AQ 나와나 나오겠죠? 선생님 일반형으로 접근하면 안 돼? 일반형으로 접근하면 나올 거 같냐 얘가? 얘가 나올 거 가? 같아? 안 나오지? 왜 안 나와? 점 두 개밖에 없죠? 넓게 두 개밖에 없잖아. 이 새끼 점이냐? 축방이 점이야? 아니지. 아니지. 얘 이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표준형으로 고치니까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갖고 요거 A로 묶어줬을 때 축방 구해서 표준형 고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2다. 이거 이용해야 되지. 얘 가한가? 축방 줬지? 판때기 뭐 써? 표준형이다. 알겠죠? 이거 지금 지말지어다. 옆에 거 봐. 점 줬는데 점들 가만 봅시다. 선생님 Y절편 줬어요. 어? 오른쪽 끝에 보니까 X절편 하나 줬지. S절편 하나 갖고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얘는 뭐 해야 돼? Y는 A, X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라고 놓고서 0,8을 지난다 했기 때문에 C값은 얼마? 8이라고 했었고 요거 요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뭘 지난다? 마이너스 1,9, 2,0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얘 넣으면 A, B에 대한 연립 얘 넣으면 A, B에 대한 1차식 연립하기 좋게 생겼죠. 얘 가냐 안 가냐? 얘는 뭘로 쓰는데? 일반형. 일반형. 그럼 선생님 얘는 표준형으로 쓰게 되면요?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Q가 되는데 맞냐 안 맞냐? 근데 이거 넣어봐라. X에다 8, Y에다 0 넣어봐. 10 뭐 나올 거 아니야? 반대되겠어. X에다 0 넣고 Y에다 8 넣었다고 참 10 뭐 나올 거 같아?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지. 너 2차 2차 연립 풀 줄 아냐? 2차 방정식 연립한 2차 연립 방정식 풀 줄 알아? 니들이 풀 수 있는 건 뭐야? 1차 연립 방정식이다. 뻘짓 하지 마라. 알겠죠? 얘는 판때기 뭐에다 넣어? 일반형이지. 판때기 뭐에다 넣어? 일반형. 일반형. 조건은 바뀌어. 판때기는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제? 네. 학교에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하는 거 믿지 마. 믿지만 너희들 판때기 조건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공부시키면 애들이 조건을 공부한다고. 이거 나올 때 이렇게 하는 거, 이건 그럼 문제 바뀌면 모른다고요. 니들은 그런 거 공부할 때 뭐 생각해야 돼? 어디다 넣을지 생각해. 어디다 넣을지. 판때기 몇 개? 세 개. 첫 번째가 뭐야? 표준형. 그다음. 일반형. 그다음. 인수분해식. 표준형 언제 쓰는 거야? 축방. 축방하고 꼭지점 잡혀. 일반형 언제 쓰는 거야? Y절편하고 연방. 인수분해식은 X절편. 이거 딱 봐봐. 점 딱 줬는데 어머 세상에 앞에 거 두 개 봐봐. 뭐야? X절편. 뭐냐? X절편 이하로 다지? 그러면 저거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해가 뭐라는 거야? 이동사. 그렇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식은 Y는 어마무시한 힌트 준 거라 그랬어 내가. A라고 쓰면 되는데 시작 X Y X 마사 끝. 얘가 뭘 지나? 3콤마 또 막 전개해라. 나는 좀 K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다 뭐 넣으면 돼? X에다 3 넣고 Y에다 K 넣으면 되지? 3 넣으면 얼마? 3 넣으면 얼마? 이해가 안 가? K가 얼마? 이해가 안 가? 쓰면서 알겠죠? 문제 파악하세요. 문제 파악하십시오. 판때기 공부하라고 내가 계속 얘기한다. 민경아 판때기 이것도 딱 봐봐. 딱 보면 뭘 준 것 같아 지금?
마이너스 2, 6이라는 점. 마이너스 2, 6이라는 점. 마이너스 2, 6이라는 점. 0, 4라는 점. 1, 3이라는 점. 아! 어떤 문제? 일반형. 일반형. 이해 가요, 안 가요? 네. 이해 가요? 점 봐봐. 뭐 줬냐? X절편, 뭘로 가? 최적, 그니까 뭘로 가? 이두 문제 식이죠? 네. 힌트 준 거죠? 시작.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A, X 마이오. 이게 Y축과 점 0,24에서 만났는데, 뭔 말이냐? 0,24를 지난다는 말 아니야? 만나면 겁내 우아하게 살았지만 별거 아닌 말이잖아. 수시로 넣어버려. 근데 생각을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 저거 전개시켰을 때 Y절편이 24 나온다는 얘기잖아. 전개시켰을 때 상수항이 24 나온다는 얘기지. 마 12A가 마 12A가 24라고 A값이 얼마 많이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센스있게 접근하세요. 센스있게. 마지막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과 최소값 봐봐. 아까 이거 그래도 그거 하냐? 어? 와이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대. 이 그래프가 갖는 최대값과 최소값 뭐 이런 얘기가 나와. 내용은 이런 거야.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x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3이에 되잖아. 감사합니다. 예. x 마이너스 2에 대한 전체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버리게 돼서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 나오는 거야?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이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가. 그럼 물어볼게요. X가 모든 수라면 Y값이 갖게 되는 범위가 뭐야? X가 모든 수라고 했을 때, 모든 실수라고 했을 때 Y값이 갖게 되는 범위. X가 모든 실수라면 X가 이런 숫자일 때 Y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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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마일보다는 어떻게? 그래프 위로 올라가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여기까지 가한가. 그럼 이 10 보고 얘기해 봅시다. 10 보고 얘기해 봅시다. Y 값이 가질 수 있는 건 최대값이야, 최소값이. 최대값. 최? 대값이겠냐? 아, 최소값. 최? 소값이겠지. 아. 최대값은 뭐요? 알 수? 없어. 왜? 쭉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지. 최대 뭐 나오는지 모르잖아. 최소값은 알 수 있죠. 얼마야?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뭔 말인지 이해 가? 이게 대수식을 보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공부하는 건데,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딴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봐라. 야. 생각을 해봐.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거라며 지금. 맞냐 안 맞냐? 쭉 올라갈 거지. 이해 가 안 가? 내가 지금 뭐 물어봤어? 지금 최 대값하고 최 소값 물어봤지. 내가 함수 공부하면서부터 내가 얘기했어. 함수 공부하면서부터 얘기를 했어. 함수에서 무슨 무슨 값하면 내가 무슨 값이라 그랬어. 함수 값이라 그랬지. 네. 함수 값은 무슨 값이야? 함수 값은 자동으로 안 나와 이 새끼들. 함수 값은 무슨 값? Y 값이라 그랬잖아.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극소값, 극대값 무언 값을 물어보든 간에 함수에서 값을 물어보면 전부 다 무슨 값이야? 함수 값이고 y 값이에요. y축 봐야지. y축 봐야지. 위아래 봐야지. 맞냐 안 맞냐? 저 그래프 쭉 올라가지? 저 최대값 갔거냐? 모르지? 쭉 올라가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뭐 밑으로 내려가요? 안 내려가? y부터는, y보다는 밑으로 안 내려가지? 그럼 최소값 갔거냐? 최대값 갔거냐? 그래프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저렇게 y값의 범위를 부등호로 이용해갖고 부등식으로 딱 이쁘게 해놓고서는 중3 때부터 벌써부터 아니야! 이거 최대값 가죠? 최소값 가죠? 최대값. 최대값이죠. 최소값은 뭐야? 최소값. 몰라요. 최소값. 몰라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 최대값은 꼭지점에 y좌표. 끝! 뭐 말하는지 가한가? 이게 식을 보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지. y는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1야! 최대값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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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값 최? 대값까지 있죠. 왜? 위로 볼록한 그래프잖아. 그래프 보고 얘기해야지. 최대값 얼마야? x 얼마인데? 이해가 안 가? 그만이지 이해가? 그래프 이렇게 놓고 판단해야 되는 건지 저번 씨 y값 범위 찾아놓고 부정원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나중에 fx라는 함수식을 갖다가 그려놨는데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됐어요? 그리고 꼭지점 좌표가 여기 딱 나왔는데 여기가 a, b라고 딱 나왔는데 범위를 잘라 나중에 범위를 s값의 범위가 a값이 a값이 a값이죠 a값 a값의 범위가 n보다 크거나 같고 뭐 n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숫자 갖고 예를 들어주는 게 훨씬 낫겠다.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공부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아 이건 최대값 같는다 최소값은 알 수 없다 아 이건 최소값 같는다 최대값은 알 수 없다 그냥 이딴 식으로 공부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공부한다고요. 뭐 아까 이게 뭐 아까 이거 했던 게 뭐였냐 아까 이거 4x냐 플러스 3? 요거였고 요거 x-2에 대한 전체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왔더랬지. 얘 그리게 되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되고 요거 2,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더랬지. 뭔 말하는지 가냐 안 가냐 여기까지 되냐?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고등학교 때는 여기서 여기 중학교 때는 여기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은 얼마? 뭐 알 수 없다잖아. 여기 이제 고등학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프에 똑같은 꼭지점 잡혀 나오게끔 이렇게 줬는데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대. x가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좌표측에 딱 열어놓고 2,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그래프고 꼭지점에 y좌표는 3지다니까 뭐 대충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건데 x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어떻게? 작거나 같.. 얘 가냐 안 가냐? 3은 여기 아니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고 x는. 그럼 어디 해야 돼? y는 어떻게 해야 돼? y 나머지는 지워야 되는 거야. 그래프 어디만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프 이것만 보겠다는 얘기야. 이것만. 무슨 말하는지 얘 가 안 가? 그럼 이때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그대로겠지? 네. 최대값은 얼마야? x가 0이 되겠지. 3이죠 3. x가 0이 되겠지. 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x값의 범위가 주어져서 니들 이제 골탕면 그게 될 거야. 이게 고등학교 2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생각해. 그냥 봅시다. 이거의 최소값 m 2차함수 이거의 최대값 m이라고 할 때 m 플러스 m인데 그 최소값 구하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돼? 표준형으로 고쳐봐야 될 거 아니냐. y는 2로 묶어줘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2로 묶어줘서 x는 마이너스 2에 대한 전체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버리겠죠. 그럼 최소값 얼마야? 최소값? 마 3이죠. 최소값이야 최대값이야? 아래로 블록하면 최소값이겠죠. 그럼 얘 구해봐야 되겠지? 저거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렇게 나올 거고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전체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나와버리겠지. 그럼 최대값은 얼마나? 10 이렇게 나와버리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뭐 둘이 더하라니까 이거 둘이 답 더하면 7 나오겠죠. 엑스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10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뭔 말 맞냐? 위로 블록한 그래프인데 엑스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10을 갖는데 무슨 말이야? 꼭지점 잡혀 준 거지. 엑스가 네.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얼마 준다고? 10 준다고. 그럼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 10. 꼭지점 잡혀 줬네. 이 책에서 줬냐 안 줬냐? 줬죠. 그럼 꼭지점 잡혀 줬을 때 작성하는 방법 뭘로 작성해? 표준형이잖아. 시작.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가로 열고 x 플러스 2에 대한 전체의 제곱 플러스 10인 거 이해 가능가? 그럼 전개시켰을 때
이걸 정제시키면 x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얘가 얼마나 하는 거야? 얘는 얼마나 하는 거야? 얘가 한 거야. 얘가 늘 잊지 마라. 작성해서는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m이라 할 때 m의 최대값이다. 잘 들어와. 수학자들은요 상고초크 친환경 수용성 분필이라고 되어있는 이 분필 케이스 직면면체를요 최대값 최소값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수학자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얘 뭘 최대값 최소값으로 구하냐, 얘를 만약 건널비를 구하고 싶대. 얘 건널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대. 그럼 수학자들이 하는 짓이 그 짓이야. 얘 건널비를 한 문자에 가는 2차식으로만 만들면 돼. 그 나머지 2차함수를 해석하면 되거든. 커피 이거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대. 그럼 얘 뭐 하면 돼? 얘 2차식으로 만들면 돼. 뭔 말 하는지 얘가? 쇠몽둥이 들어갈 때 들어가는 원가의 최대값 최소값으로 구하고 싶대. 그럼 뭐야? 그 원가 2차식으로 만들면 돼. 한 문자에 가는. 이게 푸니 전략이야. 잊지 말아라.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2차함수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지. 스톱. m부터 구해. m부터 구합시다. 그러면 m부터 구하려면 y는 4로 묶어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k x 플러스 4 k 마이너스 3 나와버리고 4 x 마이너스 2분의 k 전체의 제곱이죠. 플러스 4분의 k 제곱이죠.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이지.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이나 4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 k 마이너스 3 나와버리죠. 여기까지의 가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게 뭐야? x는 2분의 k일 때 최대값 최소값. 최소값 m은 얼마나?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k 마3 나온다는 얘기지. 문제는 뭐라 그랬어? 그 m 이거에 뭘 구하라 그랬어? 이거의 의자 앞에 있는 것에 보라고. 의자 앞에 있는 것이 m이지. m은 마이너스 k 제곱. 의자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이지. 의자 앞에 있는 게 m인데 m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이라면 이 새끼가 뭐야 지금? k는 2차식이지. 이거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최대값의 최소값, 최소값의 최대값.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형 중에 하나인 건데 간단하게 생각해. 뒷부분에 활용 다 마찬가지야. 그래프 그려놓고서 2차함수 그려놓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박스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 뭐 1차함수 이렇게 딱 그려놓고서 여기 삼각형이나 뭐 사각형 같은 거 하나 만들어놓고 이거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 뭐야 그거 뭐야 그 뭐냐 그 빗물바지냐? 빗물바지? 빗물바지 뭐 이렇게 해갖고 어? 아 이거 있잖아 이거 접어가지고 막 이렇게 건널비 구하라고 했던 거. 아 네. 뭔지 알잖아 이 새끼들아. 이거 건널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뭐 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한다고. 그 의자 앞에 있는 것만 신경 써. 그 새끼만 뭘로 만들면 돼? 의자.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으로만 만들면 돼. 길을 쓰고 딴 짓 생각하지 말라고. 이거 한 번 더 때리면 어떻게 돼? m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그 전략 좀 고민하지 마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 답은 얼마 1 나오겠지. 전혀 고민하지 말라 이거야.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2차함수로 해석하면 돼. 2차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은 뭐야? 는 y로 만들면 돼. 그리고 한 문제에 대한 2차식이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봐라. 합이 16인 두수의 최대값은 합이 16인 두수래. 의자 앞에 있는 거 합이 16 나오는데 그거의 곱이래 지금. 그치? 그 곱까지가 되겠지. 그 두수의 곱 여기까지가 되겠지. 이게 의자 앞에 있는 거지. 그럼 이 새끼만 뭐를 만들라고?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으로 만들라고.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으로 만들라고. 아니 내가 한 문자를 x라고 해. 합이 16이라 해서 이거 또 하나는 뭐야? x? 16 마이너스? x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냐 안 맞냐? 둘이 더하면 16이잖아. 그럼 곱이 얼마야? x 곱하기 16 마이너스 x 아니야? 어이씨 쓰고 나서 보니까 뭐야 지금?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이지?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 아 그럼 함수로 해석해야 되겠구나. 이걸 y값이라고 한번 해볼까? 함수로 해석해야 되니까 너 y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놓고서 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6 x가 될 것이고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6 x가 될 것이고 y는 마이너스
x-8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64 이렇게 나와. 아, 최대값은 얼마? 64가 나오겠구나. 합이 16인 두 수의 최대값의 곱은 어떻게 된다? 88, 64, 8, 이 64, x가 8일 때 64 나온다고. 최대값 구하면 이거 구하면 되고, 얘는 뭐예요, 지금? x값이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렵다 그래요. 길이가 24m인 철망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닭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닭장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지금 뭐 최대가 된다고? 넓이야. 누구 넓이? 닭장. 그 닭장 넓이 뭐 하면 돼? 한번 짜이가 나. 2차식으로 쓰라고요. 한번 짜이가 나 2차식으로 쓰시라고요. 철망이 지금 몇 미터야? 24. 야, 지금 이거 X하고 X하고 이건 몇 미터냐? 23-X. X? X 같은 들어간 데서 X만 들어오니까 왜 씨. 이 X지? 예. 맞아, 안 맞아? 가림막 있으면 얘기 좀 계산 다 해야 되고. 그 넓이 어떻게 나와? X 곱하기. 24-2. X. 얘 가, 안 가? 이 새끼 뭐라고 잡자? Y. 그럼 뭐야? 함수네. 이차 함수잖아. 한 번 차이가 나. 그럼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X의 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뭐 잘못했어? 24X. 아, 24야? 아, 몰라. 지금 나머지 니들이 하면 돼.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야. 얘 봐봐라. 이게 좀 강하고.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Y의 최대값과 그때 X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Y가 뭐야? 만든 직사각형 넓이가 Y라며. 얘부터 2차식으로 만들고 나한테 질문을 해. 만들어 놓고도 안 풀리면 질문을 해. 그 2차식으로도 못 만든다?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활용시간 놀았다는 얘기지. 이거식도 못 만든다? 이거식도 못 만든다? 가끔가다 그 미친놈들 있어요. 공식 까먹는 새끼들.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어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가격. 중심가 알고 있을 때. 얘는 어떻게 구해? 중심가 모르면 2분의 1 RL이다. 2분의 1 RL이 뭐야? R이 뭐야? 부채꼴 반지름이야? L은 뭐야? 부채꼴 후의 길이야? 나한테 이런 거 설명해달라 하지 마. 알겠냐? 모르겠으면 1학년 거 찾아봐. 길이가 20cm인 철사를 구별해서 부채꼴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데, 오, 20cm를 구별하고 부채꼴 모양을 만들었대.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했는데, S가 최대가 되도록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 R을 갖다가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부채꼴은 두 반지름과 호의 길이로 구워져 있는데, 맞아? 호의 길이까지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호의 길이를, 선생님 전 L이라고 잡으려고. 문자 그렇게 덕지덕지 붙여갖고 뭐 하자는 거야? 철사 길이 몇 cm? 20cm라는 20 마이너스 뭐라고 잡아야 돼? ER이라고 잡아야지. 그리고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뭐요? 20 마이너스 ER이잖아. 내가 한 문자에 관한 2차씩 만들려고 했지. 얘를 L로 잡으면 뭐 하자는 거지? 그럼 돼야 안 돼? 옆에 하나 될 수 있어. 네가 해. 뭔데 이거? 소화올리. 그거 네가 하면 되잖아 그냥 이건.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 옥상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던진 티초의 높이를, 이건 식조잖아! 식조지! 식조지! 식조 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h는 마이너스 5,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0,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4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이랑 마이너스 5랑 곱하니까, 플러스 80, 80이랑 10이랑 더하니까, 90! 이해 간가? 이해 간가? 이해 갔어요? 이해 가요? 쫙 끌어놓고 약 얼마야 이거 4콤 맞으면 뭐 꼬치 좀 잡혀가 90이라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 이해 가? Y절편 얼마나 하는 거야? Y절편 90이야? 주기핀다? Y절편 얼마나 하는 거야? 10. Y절편 10이지? 네. 일반형에서의 뒷부분 숫자랑 표준형에서 뒷부분 숫자랑 헷갈리면 큰일 나. 이게 10이라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아니냐? 예, 가, 안 가? 예. 건물에서 10m 높이에서 빵 쏠 때 뚝 떨어졌다는 이해 가, 안 가? 예. 그 최고 높이로 도달했을 때의 높이를 구하라고 그랬어? 아니면 그때 시간을 구하라고 그랬어? 시간과 높이. 시간과 높이 구하라. 이런 시, 그럼 시간은 뭐야? 높이는 얼마야? 4초고 그 다음 높이는? 90. 90. 그래프로 그릴 필요 있어 없어요? 최대값까지 최소값까지 최대값 같잖아 여기서니까 이해 가 한가? 이해 안가? 이해 가? 그때 X 팀이었죠 4초였죠 그래프를 그려준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는 새끼들 때문에 그래 그래 내가 봐봐 이게 4초지 야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 있어 땅바닥에 떨어질 때 며칠 땅바닥에 떨어질 때 며칠이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이 4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새끼들이 8초라고 답 쓰는 새끼들이 있어.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려. 이게 돼, 안 돼? 나 안 돼, 왜 안 돼? 저기 사람. 야, 얘가 4인데. 얘가 4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야. 맞는 거지? 이거 4라고 여기다 4도 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된다. 아니? 이게 지금 10m에서 떨어뜨려다. 얘 가냐, 안 가냐? 뭔 말인지 알겠어? 야도 봐봐. 1129번. 제일 친, 이런 것도 질문하면 되게 많아. PQRS 넓이 구하라.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그때 P점 좌표 구하라. 그 넓이 최대값 궁금한 거야, 지금? 최대값 넓이 궁금한 거야? 아니야, P점 좌표 궁금한 거야. 착각하면 안 돼. 이거 넓이의 최대가 될 때래. 이거 넓이의 최대가 될 때. 이거 넓이의 최대. 선생님, 모르겠어요. 야, 이 씨. 야, 이거 무슨 대형이 돼? 직사각형.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가로포의 세로 아니냐? 가로길이 알아 몰라? 세로길이 알아 몰라? 그 미주 잡아야 되지. 방정식에서 미주도 잘 잡으면서 왜 함수만 나오면 미주도 안 잡으려고 해? 미주도 뭘로 잡아야 돼? 미주도 뭘로 잡을까? 똑같은 새끼들. A. 뭘로? 정확하게 어디를? 뭐를? A로. Q의 X좌표를 A. 그렇지. Q의 X좌표. 아, 1차 함수에서 많이 해봤잖아. 뚜뚜뚜뚜뚜뚜! 마이너스 A 플러스 8. 길이 얼마? 1 싸우면 점이니까. A. 얘 길이 얼마? 이거 넓이 얼마? 마이너스 A죠, 플러스 8A. 한 번 차이가 2차 시간이야? 네. 그 Y라고 잡으면 최대값 못 구해? 가야죠. A값 못 구해? 가야죠. 얘가 한 거? 가야죠. 2차 시간 만들어 놓고 질문해. 네. 그것도 못 만들면 안 돼. 안 그냥? 다 해봐. 끝까지. 인정아, 끝까지! 학교, 상위권 문제, 여기. 놀지 마, 이 새끼들아, 니들. 공부해! 아, 공부하고 있는데. 김동희. 130, 너 그동안 안 풀어놨어? 네? 안 풀어놨었어? 아니요. 137쪽까지만 해보세요. 내신들 밑에 스텝을 다 하면 되죠.